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2024년 입력한이 추가된 투자기록 시트 2.3 버전을 이번에도 무료 배포합니다. 원래 조금 일찍 배포할 계획이었는데 연말 연초에 회사 업무가 엄청 몰리면서 생각했던 날짜보다 약간 늦어졌습니다. 연말만 되면 회사마다 내년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나눠줄 텐데 서들이의 투자기록 시트 2.3 버전도 매년 업데이트해서 배포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혹은 최근에 서대리 채널을 구독하셔서 투자 기록 시트를 처음 접한 구독자님들을 위해 자세한 이용 방법 설명 전에 짧게 시트 자랑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입출금 내역과 매월 말 계좌 총자산만 입력하면 나의 현재까지 총 수익과 수익률은 물론이고 월별 계좌 추세를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 기준뿐만 아니라 수익률로도 볼수 있도록 차트가 자동 완성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투자 성과를 같은 기간 코스피와 S&P 500, 나스닥 수익률과 비교해 볼수 있는 투자 재능 측정기도 있습니다. 당월, 당년 수익률은 기본이고 누적과 연평균 수익률도 비교해 볼수 있도록 자동 계산되고 차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투자 기간이 3년 정도 되었는데 주요 시장 지수보다 연평균 수익률이 낮다면 투자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지성 시장지수 ETF 투자보다 성과가 안 좋다면 투자에 쓰는 에너지는 최소화하고 원화 채굴이나 다른 생산적인 일에 시간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예시로 입력한 계좌의 연평균 수익률이 6.8%로 S&P 500과 나스닥보다 낮습니다. 2020년부터 4년 넘게 투자했는데 이런 결과라면 진지하게 앞으로 투자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죠. 그 외에도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기록하면 월별 배당금 현황도 그래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월평균 배당금과 작년 대비 배당금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자동으로 계산되죠. 거기다가 투자 종목과 계좌별 비중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서대리의 투자 기록 시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비중 표시해주는 트리맵 차트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데 이 시트로 누구나 쉽게 만들어 볼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기록 시트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시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용 방법은 늘 그렇듯이 정말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서대리 네이버 카페에 자본주의 생존 시트 게시판에서 시트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투자 기록 시트 2.3 버전 2024년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게시글이 있습니다. 이미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은 바로 게시판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아직 카페를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카페 가입과 가입 인사글만 남기면 누구나 투자 기록 시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카페는 풍족한 노후 준비를 주제로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니 여기도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카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열리는데요. 근데 이렇게 접속한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시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줘야 합니다. 바로 나의 구글 드라이브에 이 시트를 저장해야 하죠. 저장 방법은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에서 사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본 생성까지 눌러주면 끝입니다. 그럼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면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시트를 이용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기록 시트 2024 버전에서 추가된 부분과 이전 버전에 기록한 내용을 2024년 시트에 옮기는 방법도 짧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트에 추가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24년 시트답게 배당 현황에서 2024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추가한 김에 2019년부터 비교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투자 기간이 5년 넘은 분들도 아무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배당금을 차트에서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2023년과 2024년 월 배당금은 차트에서도 볼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2023년 1월 배당금은 135,930원이고 2024년은 7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배당 내역에 입력할 때마다 늘어나는 차트를 보고 있으면 알수 없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이 외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4번 시트인 계좌 내역 누적 시트로 월말 총자산 입력할 수 있는 칸을 2년치 늘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투자 성과를 기록해도 2025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칸수에 맞게 1번 종합 시트도
당연히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이용하셨던 분들은 2024년 시트로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입력하는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2024년 시트 같은 위치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종목 현황 시트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전 버전 시트에서 푸른색 부분을 복사한 다음 2024년 시트의 같은 부분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기록했던 입금 내역과 배당 내역, 계좌 내역 등을 손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서대리의 투자 기록 시트 2024년 버전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전과 똑같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별도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이 영상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이번에 서대리의 투자 기록 시트를 처음 접한 분들이라면 이 영상들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본인의 투자 성과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2024년에는 꼭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같지만 이렇게 기록만 꾸준히 해도 투자 성과가 좋아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 책인 저축은 답답하지만 투자는 무서운 당신에게 에서도 썼던 내용인데 제가 지금도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가 더 일찍부터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부터 기록했다면 나의 습관이나 투자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일찍 알았을 것이고 이를 통해 바꾸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만큼 저의 투자 기록 시트가 아니더라도 총자산만큼은 매월 꾸준히 기록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